그리고 아. 저희 아들도 탭댄스를 좀 가르쳐달라고 처음으로 저한테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한 게 준서 보고 나서 그랬거든요. 야. 근데 요새 기분 전환 겸 힘찬 탭댄스로 흥을 좀 확 돋궈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번에 와하이! 와하이! 와! 좋아! 와! 고백받죠. 이러니까 고백받죠. 그러니까. 너무나 멋지니까. 그리고 오늘 준서 군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가요나 팝송 그런 장르에 맞춰서 탭댄스를 췄잖아요. 네. 그런데요. 근데 제가 생애 최초로 힙합 스타일로 오. 탭댄스를 준비해봤어요. 제보다 예. 큰 박수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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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감각 춤을 잘 추는 거죠? 춤도 타고난 것 같아요. 춤? 예. 춤 그 자체가? 예, 춤 자체가. 아. 탭댄스 중간중간에 고난이도 그 비보이 동작 같은 것도 있었죠, 하더라고요. 있었죠, 있었죠. 예. 그거 하려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한 건지. 밤새서 발톱 빠질 때까지 했어요. 아, 진짜? 아니요, 발톱은 안 빠졌어요. 안 빠, 아, 깜짝이야. 예. 예. 농담도 잘 하시구나. 지금 이게 보통 그 힙합 친구들하고 지금 같이 춤을 췄거든요. 네. 자꾸 계속 꾸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스타킹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만약 스타킹이 없었으면 저 친구가 이렇게 계속 개발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도전의 계기를 계속 스타킹이 만들어주면서 저 친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무대 쓸 수 있는 무대가 곧바로 올 것 같아. 정말 파이팅. 이야. 오늘 멋진 공연을 보여준 우리 이준서 군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준서! 인사! 인사 신동 특집 마지막 출연자는 말이죠. 네.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연장자입니다. 현재 기타 리스트 이강호!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광성 드림학교 초등학교 5학년 이강호입니다. 초등학교! 예, 유절이에요, 유절. 예, 예. 예. 최종 학력이. 아직 초등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아주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6학년. 팔을 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네. 여기 복부. 넘어져가지고. 유절 맞네, 유절 맞아. 예, 손을 다쳤대요. 네. 어제 다쳤대요, 어제. 저 어디 가다가? 교회 가다. 교회 가다가. 최효소 우스틱 기타의 최강자. 일단 우리 강호군은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네, 공연도 많이 하고 다녔고. 네? 그리고 올해 안에 또 이렇게 앨범을 내기 위해서 많이 준비 중이고요. 자 그러면 네. 솔로곡 어떤 곡을 한번 우리에게 실력 발휘를 예, 선보여주시겠습니까? 오시오 코타로의 파이터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본의 그 대표적인 핑거 스타일의 대표 주자죠. 아니 얼마 전에 김동윤 씨 우리 그 스타킹 방송을 못 봐서 그러는데
다녀갔습니다. 아 여기에요? 역시 코타루 씨가 다녀가셔가지고요. 네, 최고의 어떤 기타 어떤 정상이 있습니다.